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또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충북을 다녀왔습니다. 충북보다 훨씬 활기차고 기대기 넘칩니다. 강원도는 필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사실 평창올림픽이든 제가 당대표 때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KTX를 비롯해서 5조원에 달하는 사회 간접자본시설,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집권할 때 전부 다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밥 다 지어놓고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서 오히려 자기 것들이 한 것이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강원도민들은 사실 저희 당에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선거가 다가오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쳐다보고 참 선거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내가 오늘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5일 딱 4년 전 지방선거 있기 직전에 2014년 4월 15일자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 박근혜 지지율 68.5%, 새누리당 지지율 52.5%, 민주당 지지율 27%, 지방선거 직전. 그런데 선거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 참패했습니다. 강원도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사는 최문순 지사입니다. 2011년 4월인가 보궐선거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할 때 그때 우리 당에서는 MBC의 엄경애 거를 강원도지사로 내보냈습니다. 선거 시작하기 마지막 여론조사, 며칠 전에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엄기영 후보가 최문순 후보를 27%나 앞섰습니다. 선거 하나만 앞섰습니다.
근데 깨보니 어떠셔? 불과 2주 만에 그게 진입됐습니다. 그게 승부입니다.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아닙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사흘을 앞두고 그 당시 민주당이 남북정상을 한번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또 우리 한나라당은 중진 의원들 쳐내는 바람에 민국당이 중진 의원들 결성을 해가지고 강원도도 춘천에 한선수 후보가 나왔죠. 전국적으로 보수 우파가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 치렀을 때 총선 거 하나마나 이거는 패배다. 깨보니까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남북정상에 관계하는데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에 10월에 대선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서 김정일이하고 남북정상회담 한다고 뒤에 텐트를 걸었습니다. 내 개선에서 정상회담 한 것으로 몇 개월 갔어요. 세계 TV들이 생중계로 넘어가는 장면, 얼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DMZ를 걸어서 그 연출을 하고 그의 두 달 뒤 연말에 대선에서 우리가 거꾸로 대승했습니다. 2010년도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을 때 그 지방선거 하나마나 그 당시 MB 때 우리가 압승한다는 것입니다. 깨보였습니다. 참패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남북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거는 말이다. 그럼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뭐냐? 민생입니다. 내가 살기가 좋아졌느냐? 내 생활이 나아졌느냐? 내 자식을 좀 더 좋은 경험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민생이 나빠졌을 때는 어떤 백약 처방을 내도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을 보십시오. 이 정권 들어와서 내 삶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국민의 절반이 나빠졌다. 좋아졌다는 겨우 10% 절반이었어요. 나빠졌다가 49%가 절반에 가까웠어요. 지금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드디어 최저임금이 급속히 오르는 바람에 알바자리도 없어.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민생이 도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그 쓰여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것, USB로 김정은한테 넘겨줬다는 북한 경제 회생 계획, 이 정부에서 넘겨줬다는 그 내용을 보면 100조에서 270조가 된다고 합니다. 100조에서 270조를 들여서 북한은 경제회생시켜줍니다. 그 돈을 누가 더 해야 여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나가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을 퍼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퍼줘야 됩니다. 이거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자기 집 식구부터 살리고 이웃집 강도와 개과천선을 할 때 보살펴주는 것이 그게 순수입니다. 자기 집 식구는 내팽개치고 한국 경제는 추락을 하고 있고 실업은 거리에 넘쳐나고 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세금은 곧 세금 폭탄이 되어 여러분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은 팽개치고 이웃집 강도 개과천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집 강도한테만 눈 돌리는 것 그것은 가장의 태도는 아니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북관계만 잘하면 다른 거는 다 깽판 쳐도 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북정상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핵폐기 우리 민족의 소원이죠. 그런데 먼저 되돌아봐야 할 때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서민을 살리고 대한민국 중산층을 살리고 국민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웃집도 돌보는 것이 그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우선 내 나라 내 국민부터 마음 편하게 해주고 좀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웃집을 생각하자. 그게 순서지. 내 집이야 붕뜬 말든 내 집이야 죽어나는 말든 이웃집만 챙기는 것은 가장의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강원도민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좀 먹고 살고 보자. 우리부터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난 뒤에 이웃집 생각하자.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선거만이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거만이 좌파 폭주를 막습니다. 선거만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어떤 주장이나 어떤 심리나 어떤 내용의 행동을 하더라도 이 정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6월 13일 모두 투표장에 나가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줘야만이 정책이 바뀌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강원도지사 두 분 해서 됐죠? 이제는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대한민국 건설을 시도를 만들어 가던 정창수로 바꿀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야 정창수 후보한테 그랬어요. 원래 이게 공무원 일이야. 오래 하다 보면 허리가 잘 안 굽혀져요. 허리가. 근데 허리를 90도 이하로 내려가.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조금 내려가더라고. 허리만 정창수가 제대로 90도로 꺾이면 나는 강원도민들이 모두 정창수를 찍어줄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하나 더 합시다. 내가 사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강원도에 우리가 투자한 SOC 야산이 5조가 된 거예요. KTX에 지금 처음에는 지금 단선으로 왔어요. 근데 MB 설득해서 내가 복선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복선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어디 속종하는데 그 뭐 전철 새로 하는 것도 있죠? 고속철. 그것도 뭐 SOC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올림픽 그 관련 SOC 예산 그거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좀 도민들이 알아주겠죠? 네! 알아주겠죠? 그러니까 강원도 1년 예산을 우리가 이거 쏟아부었습니다. 강원도 1년 예산이 5조에서 6조 정도 되죠. 1년 예산을 우리가 이 강원도에 쏟아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다 좀 도민들이 꼭 지원해 주실 것을 지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18개 시군 시장 군수 후보님, 그리고 방역 우리 도의원 후보님, 기초 단체 우리 기초위원 후보님과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태백 횡성 영월 평창 경선 지역 지민을 불태해서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기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 주시고 응원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기 여러분, 역대 정권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정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던 정권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9대 때 우리 9명의 국회의원과 우리 집권당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강원도의 숙제로 남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동해 자유구역 우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강릉 원두만 철도 우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설악 오색 로프웨이 저희들이 당시에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원주에서 여주까지의 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춘천에서 속초까지의 공소고속철도 우리 도민과 함께 또 자유한국당 동조원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춘천의 레그랜드 우리 모두 손 앞에서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강원도의 수건을 바로 우리 다음 국민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의 시대가 열렸는데 올림픽을 유치했고 올림픽을 준비했고 세계에 자랑스럽게 강원도의 가치와 또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열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 속에 만들어냈고 평화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간의 이 평화의 무대를 만들었던 강원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모두를 생각 아닙니까?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청주 보이사 후보 18개 시군 우리 모든 후보들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강원도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역시 강원도가 살아있네.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전국을 다녀봅니다만은 이렇게 활기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당선은 무조건 되겠다는 마음을 잡을 정도로 아주 활기차서 너무나도 감격한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정창수 후보를 대표님 말씀하실 때 허리가 90도 안 꺾인다고 그러는데 일어나 보십시오. 한번 여기서 보는데 꺾어보시죠. 얼마나 꺾이는지. 자, 경례. 여러분이었습니다. 정창수! 정창수! 예, 우선 강원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동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있기까지 불철주야 지금 이 순간도 고생하고 계신 분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철규 도당위원장입니다.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심사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 한 분, 기초단체장 18분, 그리고 광역의원 41명, 그리고 기초의원 146명 중 126명을 탄생시킨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당입니다. 험난한 자갈밭을 하나하나 돌뿌리를 쳐가면서 우리가 갈 길을 헤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서 그리고 민주당과 정면으로 맞서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홍준표 대표님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강원도의 지도자들, 당협위원장님들 함께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원내대표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는 몸을 던져서
특검을 이루기 위해서 국회 대단 밑에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 속에서 단식을 가끔 우리가 봐왔지만은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단식 투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한국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잘못된 가짜가 진짜 노릇하는 이것만은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태 대표, 원내 대표 국회의원님들도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앙일보 단독인데 북한 홍준표는 왜 안 불렀나 정상회담 만찬 불만 표시 북한의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서 왜 홍준표를 만찬장에 안 불렀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중앙일보가 특종으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속좁은 문재인 정부 국민통합 세계와 국제와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를 남북회담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졸개들만 불러놓고 밥 먹는 이 치졸한 방법 이거 6월 13일 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북회담 우리는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뉴스에서 무언가를 또 꺼내가지고 회담했다고 내놓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시계를 두 개 놓고 30분의 차이가 나서 그거를 나만이 오는 대로 한 시간을 30분을 줄여서 맞춰줬다. 이거를 신문 방송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통 크다. 시원시원하다. 아니 그 30분 줄인 것이 먹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통큰 겁니까? 아닙니다. 3년 전에 북한의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살아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멀쩡한 시계를 30분 돌려놔가지고 주장했던 이 엉터리를 남북회담에 대화를 놓고 그걸 시원시원하게 했다고는 이것은 국민을 위선하고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청와대만 알고 있고 북한만 알고 있는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 철도복원 또 산업 현대화 또 농업 현대화 많은 것들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 모르거든요. 북한과 청와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회담을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잘된 회담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안내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을 갑자기 16.4%로 올리는 바람에 우리의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부모인 자영업자 700만 그리고 중소기업 500만 그리고 중소상인 500만 1500만이 이 16.64%를 잘못 올렸기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상공인 강원도 연합회장이 오셨는데 지금 17개 신도에 전국 중소상인 연합회장이 우리와 함께 뜻을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가나 가는 곳마다 중소상인과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서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피를 섞인 세계적인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역도산이었죠. 여러분들 역도산 아시죠? 네. 김일도 아시죠? 네. 얼마나 그 정상에 가기 위해서 두드려 맞고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겪었겠습니까?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 역도산과 김일보다 더 강한 체력과 많은 욕을 먹는 분이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심지어 북한 사람들도 홍준표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의 좌파는 모두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굳건하게 살아서 강원도까지 오신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받겠습니다. 홍준표! 홍준표! 내가 떠들었으니까 나보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내려가실 때 해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한국당은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경험과 그리고 국가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했던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믿어주시고 광원 도민이 그리고 후보자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한 발 한 발 우리 국민에게 도민에게 다가선다면 우리를 버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린 반성합니다. 우린 잘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힘을 불끈 쥐고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하자는 재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본색 여러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위협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최전선에 나서신 여러 후보들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옛날 식민지 시대에 우리는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라를 살리는 구국투쟁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동지들 선거운동원 여러분들께 구국투쟁임을 확인시키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이번 선거 반드시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내 하나의 당선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그런 처절한 사명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서 반드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는 쉽지 않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 헤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원기관을 들고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순간 대한민국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후보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크게 크게 외칩시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우리 강원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해남측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좋은 날씨는 우리 지금 가열차게 우리 자유한국당원을 이끌고 계시는 홍준표 대표님과 사무총장님이신 홍문표 총장님입니다. 홍문표 총장님,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 염동열 최고위원님 네 분께서
이미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훈농지 여러분, 지난해 5월 9일 이후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서고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야당을 때려잡겠다고 댓글 조작 사건을 고발하고 또한 미투 사건이라 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하 사건으로 야당을 탄압하려고 조작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 제가 적어왔습니다. 미투 사건이라고 난데없이 들고 나오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백장비를 들고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성의 인권을 부르짖던 그런 모습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눈을 닫고 찾아보려 해도 요즘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봤죠 요즘? 네. 바로 그것이 좌파 정권의 본모습입니다. 또한 댓글 공작을 했으며 야당 시절에 우리 보수 정권인 새누리당 정권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자기들이 더 광범위하게 더 부도덕하게 나쁜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나쁜 것은 그런 못된 짓거리를 자신들이 제대로 놓고 우파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반대하는 여론을 우파가 조작했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발했다가 자신들이 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정부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70년 동안 굳건히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고 뒷받침해온 보수의 본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전 지방선거 때 우리는 뼈아프게도 강원도정을 좌파 정당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서 다시 앞으로의 4년을 무능한 좌파 정당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되죠? 지난 8년간 강원도에서 뭐 하나 된 건 없습니다. 올림픽 치른다고 자랑합니다. 서울서 원주를 거쳐 강릉까지 가는 옥천 전철 홍보하고 있습니다. 춘천서 속초의 고속철 놓는다고 합니다. 모두 다 지난 시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결정되었거나 또 준공시킨 사업들, 특히나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 정부 시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 들어서는 송두리째 지금 무산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미래 국거리를 대책에 나갈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이 좌파선권의 독선에 의해서 좌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 수부도시 추천의 레고랜드 사업 지금 7년째 좌절되고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폐광 지역에 있는 강원도민들을 강원도민의 품에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랜드의 지배권을 가져갑니다. 그동안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경제적 지원 효과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또한 6,000명이나 되는 가족들의 환경을, 생존권을 갈가놓는 이런 조치를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이 발동을 들고 정부가 맞장 붙여서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강원랜드 사장은 전부 강원도 출신이사에게 맡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경남 김해 쪽에 있는 문화무개씨를 미리 내정해놓고 강원도 인사를 뜰려내려 공무에 세우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문씨가 종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민들을 완전히 핫바지가 아니라 집쟁이로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200명이나 되는 우리 강원도의 귀한 아들딸들을 확인도 되지 않은 재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목을 낮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았습니다. 댓글 공작하다가 이제는 들통나니까 또다시 여론 조작질을 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또 자신들과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을 앞세워서 마치 강원도민들의 의사가 우리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민심이 자기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왜곡질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좌파 정권의 몰려치와 부도덕성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집을 숨기기 위해서 야당 시절 문제만 있으면 특검을 했다고 그렇게 부르시던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의원님도 민주당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은폐하고 검찰이 은폐하고 손발도 안 맞아서 서로 니탄냈다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더 지켜보고 하자는 것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덮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주고 덮어놓고 난 다음에 문을 열겠다는 얄팍한 꼼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특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도 지난 정권
시절 잘못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가오갈같이 모질게 당했어. 때로는 요만큼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의 선동 선전에 넘어가서 주먹으로 원래를 맞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라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런 북한 물난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그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탕동지 여러분, 우리 통영하는 도민 여러분, 이웃에 가면은 올바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창수 후보, 또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로 출마하는 18명의 우리 후보님들, 또한 광역 의원 후보로 주장하는 41명, 기초위원회 출전하는 120명이랑 또 180명의 확정된 후보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6월 13일 날 전부 다 살아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오시고요. 아마 한 분도 각오 없이 모두 다 승리하고 돌아오시리라 믿으십니다. 바로 여러분 180분의 후보와 함께한 당원 동지 여러분이 계시고 150만 강원 도민들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온갖 몰매를 맞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꿋꿋이 당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비롯한 중앙당 우리 당직자 모든 분들이 우리 강원도를 챙겨주고 열심히 밀어주시기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성공시킨 위대한 자유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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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창수 후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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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3번 주십니까?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지사 후보 정창수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도 강원도에 또 이렇게 와주신 홍준표 대표님, 또 우리 제가 뭐 항상 국회에서 존경해왔던 심재철 부의장님, 홍문표 사무총장님, 기타 모든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난 8년간에 강원 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소득 2배, 행복 2배, 도청에 붙어있는 간판 보셨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레버랜드가 7년간 착공식만 3번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 전문가입니다. 착공식을 하려면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서가 띄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착공식을 갖다가 3번씩이나 할 수 있느냐. 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동계경제자유로 지금 기업들이 제대로 입주가 되고 있습니까? 폐광지역이 원하는 강원랜드 법인세 세입자의
수익에 4군제일이 폐강지역 7개 시군에 배당이 되는데 충분합니까? 절대로 그거 갖고 폐강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접경지역을 군경계부대가 있는데 평화지역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사경계지역이라는 것은 군인들만 가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관과 민이 같이 지키는 것인데 그 지역에 사는 65년 이상 군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경계지역을 지켰던 그 접경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적폐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비전을 말씀드리라길래 여기 우리 18개 시장군수님 그 다음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후보님께 제가 큰 틀의 비전을 말씀을 드려야지 같이 왜 우리 강원도민이 왜 자유한국당을 뽑아야지 강원도가 먹고 살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주민등록 인구를 갖다가 10만, 20만, 50만 몸들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방문자, 강원도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를 150만 강원도민의 10배, 20배 이상 되게 오게 해야 됩니다. 도민이십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춘천 의향회의 배를 띄우겠습니다. 원주 미세먼지가 가장 많죠. 혁신도시가 들어간 지 4년이 되는데 정착률 20% 안 됩니다. 생활이 불편합니다. 천만 도시라고 만들겠습니다. 올림픽을 왜 개최했습니까?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경제효과는 올림픽 끝난 다음에 30년간 관광수입입니다. 강릉 평창지역 4개장 관광지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강릉만은 KTX가 전략으로 좋았어요. 4개장 관광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며 강원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중앙부처 장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두 달 동안에 18개 시군을 다녔는데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협의회가 개최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이 도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공직이라는 자리는 장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구되는 일, 기대되는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정창수가 하겠습니다. 자, 그걸 갖고 계시겠습니다. 강원도의 압승! 압승! 강원도의 압승! 압승! 강원도의 압승! 압승! 이어서 기초단체장 후보분들의 짧은 인사와 힘찬 구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한국당!